어머니 뭐 사기수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인간의 배신수라고 해야 될까? 사기수라고 해야 될까? 지금 두 가지가 혼재돼서 보여요. 금전적인 손실이나 뭐 손재 그리고 또 약간 좀 어머니 마음이 벼랑 끝에 쓴 것 같이 좀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?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못 하겠네, 엄마? 그렇기도 하고 아, 망신수도 좀 들어오시고요. 그리고 어머니 관제도 너무 골고루 다 느껴져요. 그래서 뭐라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무당이 다 찌르는 것 같아. 근데 관제, 망신수, 손재, 뭐 인간의 배신수,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이 지금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러거든. 그래서 솔직히 하나다라는 말은 못하겠어. 엄마,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. 어머니, 손재 나신 일 있으세요? 돈 까먹은 일?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선생님 찾아뵀어요. 아, 그게 혹시 뭐 배신 이럴 게 있나? 누구 믿고 뭐 빌려주신 거야? 뭐야? 사실은 우리 딸이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그동안에 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사실 그 저를 다 갖다 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우리 딸 좀 결혼 생활 할 때 보탬이 될까 싶어서 저도 나름 좀 벌어서 보태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동네 목욕탕에 갔는데 그 제가 잘 아시는 할머니 한 분이 어떤 그 어디다 투자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 좀 그 말을 믿고 어디에 투자를 해서? 뭐 비트코인이라는 데인데 저도 사실 잘 모르고 해서 일단은 그게 언제예요 어머니? 얼마 안 됐어요? 예. 그래서 아니 할머니들이 그런 걸 왜 관심 있어 해?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투자를 많이 하신 거예요? 우리 딸이 갖다 준 거 하고 제가 그동안에 좀 모아둔 거 해서 그래 다 했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도 아시잖아요.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. 어머니 그게 혹시 루나야? 루나? 예. 땡전 한 푼 못 찾고 날리는 건데 그러면 상장 폐지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아주 뭐 손쓸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너무 그 할머니 말씀을 믿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우리 사실 딸이 또 사이가 또 저쪽 편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떻게 좀 하려 하다가 이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남편 몰래 또 집을 담보를 해서 또 주식까지 하게 됐어요. 어머니, 딸 돈을 만회하려고 남편 몰래 집 담보로 얼마나 대출? 다? 최대한? 예, 최대한 다 끌어서. 근데 그걸 주식에 넣어서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은데? 예, 반토막 났어요. 오 마이 갓. 설마 그 돈 문제를 해결하자고 저한테 오시면 답이 없어, 엄마?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?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? 엄마, 차라리 전문가 컨설팅에 조언을 받지 그러셨어. 그렇게 엄마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족들이 이 상황을 알아요? 아직은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되겠죠. 나중이라고 해봐야 지금 9월 달에 결혼하는데 얼마 안 남았네. 네, 다음 달에 결혼식이에요. 이래버리니까 지금 망신에 손재에 지금 인간관계에 사람 배신에 뭐 한 가지 와 엄마 어떡해? 그래서 제가 오늘 쌤 뵌 이유는 어떻게 좀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해서 찾아뵙거든요. 이거를 무슨 대통령의 파생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만회할 수 있다라는 거는 돈 벌 길? 네. 설마 엄마 지금 또 뭐 종목 얘기하는 거야? 네. 언니
미국의 연준 의장도 이 짓은 못하겠다. 지금 언니 경기 알아요? 네, 안 지금 좋다는 거 알아요. 어느 정도 안 좋은지 지금 언니가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. 갖고 있는 현물 자산을, 유동 자산들을 다 지금 현금화하고 있고요. 주식 시장에서는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면서 코스피, 코스닥 다 지금 내리 지금 7주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. 거기에다 어머니 연말이면은 대출금리가 7%에 넘어선다고 하죠.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도 안 좋아요.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. 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또 그 금리를 올려버리고 이래버리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역도 지금 안 좋고 거기에다가 유가 상승되지 지금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국면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머니 무슨 종목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10년쯤 재워놓고 써 뭐 이거 뭐야 진짜 똥 닦는 휴지로 쓸 만큼 돈이 있다면 모를까 어머니 지금 딸내미 돈 날려먹었어? 집담보로 지금 돈 또 날려먹었어? 뭔 돈 갖고 하겠다는 거야? 설마 또 지금 이 이자가 높은데 뭐 대출이라도 또 받을 생각이 없니? 진짜 내가 종목을 준다면? 네. 환장하겠네.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. 만회할 수 있는 게. 어머니 지금은 만회가 문제가 아니야. 어머니 내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딸내미 그 돈 날려 먹은 것보다 엄마가 지금 담보대출을 받아 있는 상황이야. 네. 그것도 쓸데없이 주식하겠다고. 빨리 남편한테 오픈을 하셔가지고 주식 그나마도 남은 현금 정리하시고 담보대출을 갚는 게 상책이지. 지금 어머니 세상 물정 너무 모르고 그 목욕탕 어딘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 목욕탕 가시면 안 돼요. 어머니 빨리 사위 되실 분하고 딸내미하고 지금 남편분한테 오픈하는 게 급선무예요. 꼽아줄 종목도 없을 뿐더러 엄마 큰일 나겠어. 여럿 잡겠어. 응? 엄마 다른 국리 엄마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. 다른 국리 하지도 마. 빨리 가서 오픈하세요. 아셨죠? 용군 어머니 아셨죠? 네.